먼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탈원전 정책의 절차적 적법성을 들여다보겠다. 감사원 이렇게 밝히자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이어서 이번엔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고 있다. 명백히 정치를 하는 중이다. 그러면서 정광훈 목사, 윤석열 총장, 그리고 이제는 최재형 원장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 집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들고 주인의식 가지고 일하라고 했더니 주인 행세를 한다. 차라리 정광훈 목사처럼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게 솔직한 태도 아닐까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세 가지 포인트가 보여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여권에서 되게 좀 방어 기제가 강하고 임종석 전 실장이 첫 번째 비서실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책임감을 느끼고 내가 방어해야 되겠다라는 걸 느낀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여권에서 윤석열 탄핵 이야기 하던 사람들도 조용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건드릴수록 더 키워준다라는 이제 인식 때문인 것 같은데 그 최재형 원장도 한때 인기 좋았잖아요. 보수 쪽에서. 근데 이제 예. 좀 잠잠해졌는데 이렇게 하면 이 두 사람이 다시 올라올 거란 말이죠. 거기다가 윤석열 최재형까지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했는데 정광훈하고 같은 냄새가 난다. 참 이런 건 이제 아주 강한 공격인데 강한 공격을 하면은 반작용도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있는 건데 제가 세 번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임종석 전 실장이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인데 그런 반작용이 나타날 걸 몰랐겠냐?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말이 있거든요. 민주당의 이제 86그룹에서 우리도 독자 공부해야 된다. 예, 대선에 예. 뭐 이제 이낙연 대표 조금 떨어지고 있고 뭐 정세균 총리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독자로 나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흐름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우상호 의원이 그런 말을 했죠. 임종석 전 비서실장 대선 출마하라고 내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임종석 전 실장이 그 방어뿐만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인 좀 몸풀기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 않냐. 만약에 세 번째 이야기한 게 맞다면 임 전 실장의 발언의 양과 폭은 좀 늘어날 것 같아요. 이건 김영주 선배님한테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그렇지 않다면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임 실장의 발언 한번 보면서 김영주 전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최재형 감사원장이 돌 넘고 있다.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은 이해할 수 있는데 정광훈 목사까지 끌어들여서 차라리 태극기 집회 나가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탈원전 정책,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어쨌든 정부가 정부의 제작 권한이 존재하는 거겠죠. 하지만 또 감사원이라고 하면 행정부가 했던 정책의 과정들, 결과들을 또 감사하는 게 감사원의 역할이기도 한데 왜 저렇게 늘 민감하게 반응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런 거죠? 뭐 민감하게 반응한 거 보면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백응규 산자부 장관이 한양대 출신 아닙니까? 한양대 교수 출신이고 예. 본인이 한양대 출신이라서 조금 그런 자기도 공학도라서 좀 그 기본적으로 좀 친근감이 있었던 부분이 가슴 아프다는 측면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보면 정치적 이야기를 떠나서 그러면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이 2014년에 세워졌는데 그때 2035년까지 29%의 원전이었다면 대통령이 당선되시면서 공약으로 내건 탈원전 부분은 예. 그럼 그 정책 그 이전에 2014년에 만들어진 기본 상위 개념에 의해서 하나도 바꿀 수 없나 이런 것이 이제 사실은 문제제기입니다. 대통령이 공약을 내세워서 당선이 됐다면 그 공약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2차 에너지 5개년 계획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8차 전력 관련된 계획을 수정해서조차도 에너지 새로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집행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그것이 어떤 상위법을 고치지 않고 미리 하위법을 고쳤다는 것이 바로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냐. 이건 과하다. 이런 것이 기본적인 어떤 철학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너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공약조차도 그것의 절차적 정당성을 깨물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과하다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 아까 윤 실장 얘기하는 것은 아마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누구는 통일부 장관하고 누구는 서울시장하고 누구는 대선 후보하고 이런 내부적인 역할 분담이 있을 수 있고 또 현재 뭐 그런 분위기가
한편으로 이낙연 대표의 분위기가 슬슬 어떤 좀 약간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좀 출렁거리고 있고 어려움에 네. 처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가 말하자면 그 현재로서는 굉장히 가물어 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와 같은 대응에도 나설 필요가 있다. 뭐 꼭 내가 앞서서 대통령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취지보다는 여러 가지 기존에 나와 있는 후보가 여의치 않았을 때 누군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누군가는 몸을 풀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정도의 이심전심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원 감사의 문제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해석할 여지가 있다. 뭐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임종석 전 실장이 감사원의 감사를 비판하고 나서자 민주당 의원들도 대거 가세했습니다. 지난 11일 감사원이 탈원전 절차의 위법성 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이후에 양 이원영 의원도 명백한 정치 감사다. 송갑석 의원도 직무범위에서 벗어난 감사다.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 시정대 대변인도 감사원의 권력 남용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병인 비대위원님, 지금 야당, 지금 여권에서는 감사원의 탈원전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을 보는 것 자체가 권력 남용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야당에서는? 아니,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에너지 수급에 관련된 기본 계획과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가 없다면 감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음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왜 그토록 이러한 부분들을 정치적 행위와 쟁점으로 몰고 가게 되는 건지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과 여권 행동들을 보면서 뭔가 조금 더 궁금해지는 지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감사원장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원장의 행동과 결과에 따라서 있는 내용이 사실관계가 다른 것들을 만약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거기에 대한 법적 처벌과 모든 것들을 감사원이 또 감내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될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고요. 최재형 원장이 과거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외압에 순치된 감사원은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지금 여권 더불어민주당 인사들과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감사원의 모습은 짠맛을 갖고 있는 소금이 아니라 화학조미료 같은 그런 감사원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 결국 국민의 건강을 해치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계속 주문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임종석 전 실장이 했던 발언들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큰 지점들이 존재합니다. 집자를 지키라고 했더니 안방을 차지하고 주인의식 가지고 일하라고 했더니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청와대 그리고 이 대한민국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곳의 주인은 앞서 최재성 정무석이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그 국민을 위해서 감사원이 국민이 제시하고 있는 감사 청구 등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게 된다면 결국 대한민국의 권력을 갖고 있는 곳은 국민이 아니라 그 주인 행세를 청와대 권력을 쥐고 있는 그 알량한 정치권 인사들이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감사원 감사 지켜보시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